가요 베스트 서해안의 대표항구 대천항에서 함께합니다.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사랑이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살 거야. 여기 오신 여러분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가요베스트 서해안의 대표항구 대천항에서 인사드립니다. 김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히 진행을 맡은 미모의 진행자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트로트 가수 조정민입니다. 네, 제가 무대에서 노래만 했었지 이렇게 진행은 처음 해보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정민 양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씨, 여기가 네. 그 유명한 대천항입니다. 네. 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 제가 정말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싱싱한 해산물 때문에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대천항은 싱싱한 해산물의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죠, 예. 사계절 내내 이 깨끗한 바다와 또 다양하고 싱싱한 수산물로 아마 전국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전국 각지에서 1년 12달 내내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 그 유명한 대천항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음껏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천항에서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분들 많이 나왔습니다. 힘찬 박수 쳐주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를 열어줬던 베이로 씨 너무 아쉽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베이로 씨입니다.
듣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불태울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배론실인 아픔도 배론실인 눈물도 모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 네가 있어 행복했다 웃을 수 있는 폭풍우 같은 바라산 같은 그런 사랑 내게 온다면 내 남은 생 남은 생을 모두 태우고 싶다.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생애 마지막 사랑을 이어서 민지의 무대입니다. 돈!
상사리가 힘이 들 때는 한 잔씩에 쉬었다 가자. 해도 안 받는 돈이더라. 돈이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할 때는 빈손인 것에. 돈이더냐 명예더냐 아니면 권세더냐. 할 때는 성의가의 중심 가이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천항입니다. 지금 어둠이 짙게 깔려서 지금 바다는 안 보이지만 바로 이쪽이 바다예요. 어쩐지 네. 이 향기가 네. 바다의 향기가 스물스물 너무 좋죠. 바다 네, 내음이 너무 네. 좋아요. 이곳에서 지금 많은 분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셨는데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받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의 무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노래도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노래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네. 근데 이 곡은 정말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어른들까지 다 따라 부르시는데 맞습니다. 보통 노래 보면은요 이 가사가 내기 같다 네. 와닿는다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네.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는데 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정빈 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뭐 그들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오,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오늘날 우연히 거슬게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믿거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다같이 하시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여기 앞에 하신 예, 예, 앞에 계신 저 형님. 절 보더니 예. 여러분, 가요 베스트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로운 신곡 하나 나왔는데 즐거운 인생 예 즐겁게 여러분들 즐겁게 사시라고 다시 새로운 노래 하겠습니다 즐거운 인생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켜가는구나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도 이렇게 정출이란다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예전처럼 친구들과 술 한잔 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면서 나를 떠난 저 사람의 빈 영화처럼 즐거운 인생 이렇게 오늘도 하루가 똑같지만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뜬다 계속해서 소명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들 하세요. 그동안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시끄러운 세상살이, 어지러운 세상살이, 마을이 지진나신 건 아니겠죠. 온전히 살아갈 순 없을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세상살이 가슴 숫덩이 된 건 아니겠죠. 온전히 살아갈 순 없을까 나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려 해.
그대는 내 자기 그대는 내 사랑 이 못난 날 위해 희생한 그대 그대 있어 너무 좋아라 잘해주마 약속해놓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생한 그대 그대 있어 너무 좋아라 잘해주마 약속해놓고 잘해주지도 못하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자기 있어 행복해 행복한 사랑의 시작을 노래합니다. 유미, 아모레 미우. 가요베스트 삶의
활기가 넘치는 보령 씨 대천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정민 씨는 이 대천항의 아침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보셨군요. 대천항의 아침은 정말 분주합니다. 네. 수산물을 가득 실은 배들이 딱 들어옵니다. 대천항에. 네. 그러면은 대천항 이렇게 어판장에 다 모이게 됩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직거래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식탁에서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싱싱한 수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더 맛있게 먹는 법 뭔지 아세요?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있습니까? 네. 뭡니까? 바로 이 네. 대천항에 직접 오셔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드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와, 이거 박수 한번 주셔야죠. 예. 시청자 여러분 식탁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네. 뭐 대천항으로 달려오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아 이래서 현지에서 먹는 우리 대천항에서 먹는 수산물이 이래서 싱싱하고 이렇게 맛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자 많이들 찾아주시고요. 이번에는요 중점의 멋진 목소리인데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동준 씨를 소개합니다. 여쇼!
정의 카사노바야. 나 좀 말려줘요. 그녀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어. 멀리 바라만 봐도 한눈에 쏙 들어온 너. 오늘 하루만 같이 있어줘. 드러나 아하 사랑해 사랑해 결국 고백했지만 그녀 한마디 애인 있어요. 오늘 꽝이야 나왔어 진영 말고 돌아가자. 그게 진정한 카사노바야. 소진영 말고 돌아가자. 그게 진정한 카사노바야. 그게 진정한 카사노바야. 가요 베스트 구성진 목소리의 주인공 강민주 씨의 무대입니다. 회룡포. 돌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물 설고 낯설은 어느 하늘 아래 빈 배로 나 서 있구나.
계속해서 양용무 씨의 무대입니다. 아서라 마서라.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둘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할도 많은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서른 만두냐. 외롭다가도 빔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할도 많은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서름 만드나. 대천항에서 함께하는 미식가의 베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서 좋아하는 가수분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나오시면 아마 이곳이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DBG 창법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이분 특유의 그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창법인데 이분 특유의 창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DBG 창법이 가능한지 네.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민 씨 한번 해보실래요? 저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잘하면 박수를 주시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뭐 아서라 마서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야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디비질까 소리가 그렇죠? 네. 진짜 매력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요. 네. 아주 지금 뭐 후배 우리 조정민 양이 부르는 모습을 듣고 굉장히 흐뭇해 하고 계실 겁니다. 잘 웃으시고 후배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네. 성인 가요계의 큰 거목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박수로 이분을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철 씨를 소개합니다.
저기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나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보장도 없네. 무정하더라. 뜬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포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포장도 가요베스트 서해안의 대표 항구입니다. 대천항에서 함께했습니다. 현철씨 무대 너무 좋죠? 네, 앵콜송 준비했습니다. 다시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죠?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곳 대천항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에 사랑을 채워준 그 사람 생각이 난다. 하루를 살아도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남자가 사랑 한 번에 가슴에 사랑을 채워준 그 사람 생각이 난다.
하루를 살아도 당신 없인 난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남자가 사랑 한 번에 목숨을 걸었다. 인생의 먼 여자 끝날 때 내 곁에는 당신이 있길 바랬죠. 와 그랬나요 날 사랑한다는 말 그 말에 나를 던지고 난 건가요 내 눈물이 그칠 수 있게.